실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수출 실적을 보면은 국가 전환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불편한 교통 문제라든지 편의시설에 진행되었던 부처가 또 기관별로 산재된 큰박이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도구 탄소분리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등이 업그레이드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가장 근로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던 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재생 사업 등을 사이클을 입에 대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 반에서 고용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 정점을 찍은 맞춤형 채용 지원 사업을 참여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황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감소를 시켜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딱 15년 전인데 그때 현실성 없는 호황된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CTX 노선 지금 6개를 지금 추진하는 계획 중에 있고 이만 15년 전 GTX 처음 제안할 때와 비슷한 타임 7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 8,5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는 기업이 제가 한 8,200개 정도 된다고 제가 한 3주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기타운 얘기를 아득히 공단 활성화 방안 발표해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활성화 계획에도 자세한 내용이 만났지만 제가 꼼꼼히 있다 보니까 약간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R&D 끊어진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R&D 하고 있다가 이 돈이 끊어지니까 경기도로 다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R&D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경기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 또 우리 국회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모시고 또 안산에 와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기로 선의실인데 특히 이제 산업단지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꼭 마이너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순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권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기업인이 만들고 도에서 만들고 시에서 만들고 그러려면 어떡하냐. 처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부분은 원론적인 거거든요. 해야 될 것 같으면 젊은이들 넘쳐납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취업 반월은 자차가 없으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급여를 올렸는데도 반월 시험관 안에 소재나 부품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고 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부품이 되었어. 제가 현재 부총리 할 적에도 제가 현장에서 기업이 우리 전해 출연이 고객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고객님들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냥 한번 이렇게 그 행사성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기업들 만나고 1월달에 북부 기업들 만나고 우리 지금 경제투자실장 일자리재단 다 같이 해답을 찾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지금 왜 그런 면에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제가 말을 타고 우리 국가상단도 있고 일반상단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배열하고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단도 이 여기 부처에서 하는 거 지원해가지고 공모 따고 뭐 돈 따고 이런 것도 있지만 투자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는 저희가 한번 네, 나머지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